자, 이번 에피소드는 4.4 커멘트입니다. 상당히 재미있어요. 그냥 커멘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자바스크립트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그런데 닥 커멘트, 러스트 닥이라는 게 있어요. 뭐냐니까 이 커멘트로서 어떤 API의 설명서를 만들어낼 때 쓰는 포맷이 있습니다. 이걸 닥 커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. 요건 언제 쓰이는지 나중에 여러분은 지금 말고 한 2년쯤 더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여기에 쓰이는 방법을 그때쯤 되면 필요할 거예요.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